몇 곡밖에 몰라도 그래도 이 노래 꿈에라는 노래를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. 진짜 아시는 거죠? 아, 갑자기 제가 유도한 것 같아서요. 아, 네. 한때는 이미 벌써 올해가 월드컵이잖아요. 그래서 생각이 나서 12년 전에 발표된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노래네요. 네, 꿈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 노래가 발라드인데도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고 뭔가 편곡적으로 되게 열정적이고 아시죠? 되게 높고 길고 이 노래를 처음으로 옛날에도 좀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그런 버전을 어쿠스틱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네. 무엇보다 라이브 콘서트 했을 때는 어떤 노래를 이렇게 편곡을 바꿔보면 아 정말 뭐 수백 번 들었던 노래인데도 아 또 이렇게 들었는데 새로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또 와요. 그 신기함을 가지고 그 재미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노래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정말 무엇보다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이유는 노래 가사가 참 너무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. 이 노래 처음 작업하면서 가사를 봤을 때요. 가사지를 딱 보고 이렇게 울컥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그때까지는. 그 이후에도. 그래서 이 노래만을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편곡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. 잘 들어주세요.
내가